대학교 때 세계일주할 때 브라질에서 조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술인데 카이피리냐라는 칵테일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착하다. 정말 언니 준비성이 가져왔어? 네, 술은 제가 술을 백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독주구나. 독주예요. 그지. 어디 봐, 어디 봐. 까샤샤라는 까샤샤. 술이에요. 럼의 일종인데요. 정말 이게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주저앉아요. 네. 주저앉아서 안진뱅이 술이라고 합니다. 저기 백에 들어가네. 무섭다. 네, 백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게 털이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부담스럽네. 근데 또 이렇게 네. 이집트 왕족 옷을 입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가샤샤. 뭔가 네. 문화적인 그 언니, 믹스가 되는 느낌. 고마워요. 멤버답게 하지 말고. 역시. 이건 확실하게 그 칵테일 만드는 방법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네, 칵테일 만드는 방법 그대로고요. 엄청 네. 쉽습니다. 자, 먼저 이 라임을 이렇게 자르시는데요. 가운데 하얀 심이 있어요. 그게 쓴맛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뭐야? 이 정도. 네. 그다음에 넣어줘야 돼, 이거 세서. 네. 그다음에 이거를 짓이겨야 합니다. 조심해. 네. 그래서 이거를 설탕을 넣어야 훅 갈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잠시 빌려주시겠어요? 아 예. 끓으려고? 설탕을 넣고 또 한번 짓이깁니다. 네. 이제 술을 소주 잔으로 한 3분의 2. 네. 그 정도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다음에 얼음을. 얼음. 끝이야? 네. 근데 이거 오늘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지배님하고 민정 씨한테 먼저 먹어봅니다. 어때? 아, 그냥 막 마시겠는데? 진짜? 아니 술 냄새가 안 나. 신기하다. 그지? 맛있다. 그쵸?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는 모히또 같은. 맞아. 약간 모히또 느낌. 여기 또 민트도 몇 개 넣어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맛있나? 계속 이렇게 막 먹게 돼요. 먹고 싶어. 이게 딱 열대 지방 칵테일 같아. 너 확. 그지 올라오지. 올라오죠. 그래, 이게 독하다. 이게 좀 있으니까 이쪽에서 배가 따뜻해. 배가 브라질이 돼. 제가. 이런 거 배워놓으면 좋아. 네, 저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